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산업의 침체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재개될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전라남도가 개별 관광상품과 마케팅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통합 관광 시스템 구축도 추진합니다. 보도에 이동근 기자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관광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모든 노선이 중단됐고 섬과 바다를 찾는 단체 관광도 끊겼습니다. 침체된 관광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전라남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인구 만 명당 3.3명으로 확진자 발생률이 가장 낮은 점을 내세우는 등 여행하기 안전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별 관광을 타깃으로 섬과 바다 등을 소재로 한 휴양형 상품을 개발하고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청정하고 좀 힐링 관광 자원이 많고 또 관련돼서 안심을 할 수 있는 여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광 자원들을 특선해서 저희가 10선으로 좀 뽑아서 홍보를 하고. 코로나 종식 이후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통합 관광 시스템 구축에도 나섭니다. 무안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연계하는 건데 이 사업은 지난해 정부 9개 부처가 함께 추진한 KTTP,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사업에 선정돼 214억 원이 투입됩니다.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교통과 숙박, 여행 상품, 쇼핑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남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힐링할 수 있는 개별 소규모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와 관련해서 숙박, 교통 등을 종합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전의 모습을 넘어 더 나은 전남 관광을 위한 노력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